네, 채널K 특집 이어갈게요. 간밤에도 국제유가가 거의 4%가량 급락을 했죠. 지난밤에만 많이 내린 게 아니라 최근 국제유가 가파른 속도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 뭔지 살펴보고요. 최근 약간 주춤하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또 원화의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어 왔던 바 있죠.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할지 포함해서 시장 둘러싼 주요 변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이정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유가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죠. 간밤에도 급락이었어요. 그죠? 4% 가까이 WTI가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이 변동이 좀 커져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전에 한 1년 정도 올랐던 걸석달 만에 다 내주는 모습을 보이더니 올해 초에 반등도 급하게 보였다가 또한달반 사이에 최근에는 아주 큰 폭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이유, 또 최근에 가파른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유가라는 거는 개별 주식하고 좀 상당히 다릅니다. 네. 이 유가라는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관련된 여러 국가라든가 회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가라는 움직임을 볼 때는 참새 눈을 가지고 보시는 것보다는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독수리는 공중에서 이렇게 높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독수리의 눈으로 보면은 이 유가를 움직이는 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딱두 가지 요인이 전부입니다. 첫째는 수요하고 공급인데 네. 이 수요 부분에서 보면은 수요라는 거는 경기가 어떻게 변하느냐, 글로벌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석유를 더 많이 쓰기도 하고 적게 쓰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급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석유 생산하는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전략적으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항상 상충되게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두 가지 중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 어떤 거냐? 공급이죠. 공급이죠. 네. 그래서 공급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오일 쇼크라든가 뭐셸 오일이라든가 이런 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공급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 부분에서 보면은 네. 수요라는 거는 소비자가 자기가 돈이 많고 경기가 좋으면은 수요를 늘릴 수 있겠죠. 생산이 늘어나고 하면 할수 있는데 이 수요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한 개인이라든가 국가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렇죠. 네.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은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지금 상황은 이 수요에 무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변수로 이 수요 컨트롤의 어려운 부분이 글로벌 경제가 아무래도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가드 총재가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세계 경제가 퍼펙트 스톰, 완벽한 어떤 폭풍이 다가올 수도 네.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드러내는 공식적인 리포트로 최근에 IMF, 월드뱅크가 리포트를 냈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4월 9일 날 글로벌 경기를 전망할 때는 3.3%를 했는데 네. 지금은 2.6%로 많이 0.7% 포인트 낮췄죠.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 이게 중요한데 사실은 세계 경제라는 거는 두 개의 엔진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축에는 미국이 있고 한축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가 있는데 네. 두 개의 엔진이 같이 움직여야지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어느 한 엔진만 잘 되고 나머지가 안 되면은 사실 비행기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계속 날아갔는데 이 미국조차도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우려가 시장에서 컨트롤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예측을 할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요. 불안하게 생각하죠. 네. 공급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목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수요라는 건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고 그리고 중국하고 또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무역 환경이 단순하게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이게 파급 효과가 전 세계 무역 환경을 악화시켜서 전 세계 글로벌 GDP를 떨어뜨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컨트롤이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IMF에서 2018년도에는 6.6%를 성장을 전망을 했죠. 네.
근데 지금 2019년 올해는 6.2%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역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동아시아라든가 이런 데 동남아시아를 많이 하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전체적인 2018년도의 GDP 성장은 6.3%였는데 네. 2019년도에는 이것도 내려와서 5.9%.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이런 글로벌 소비 수요 경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려가 많아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석유가 굉장히 좀 네.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주축으로 본다면 수요 공급 요인이 있을 텐데 가격을 결정하는 건 당연히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유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건 요 수요단이 좀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그리고 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쪽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공급적인 측면으로 엮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승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란과 미국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사실 아직까지 크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아베 총리가 이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러 갔다 뭐 또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 또 방향 열어놔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기는 해요. 어떠세요? 네, 근데 이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네. 확실해질 때는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근데 그 확실해지는 게 언제 확실해지느냐? 아무래도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만날 수 있는 그런 G20 미팅 네. 여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좀 말씀을 네, 드리고 네, 네. 이란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미국이 제재를 했습니다. 수출을 금지를 했는데 실제로 그 금지하면은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 공급은 그대로 되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많지 않아서 유가를 좀 떨어뜨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동 정세라는 거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지속적으로 불안세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게 언제든지 유가를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게 이제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가가 많이 떨어져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같이 합쳐지면서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면 수요도 그렇고 네. 공급도 그렇고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한 요인들이 워낙 많아요. 경기도 네네. 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고 수요단에서는 공급도 이제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하다라는 측면은 언제든지 이제 유가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데요.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수요 공급 요인들 모두 감안했을 때 향후 유가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네, 일단은 그러면은 그 유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을 네, 좀 한번 보죠. 그럴까요? 하락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공급이 많은 거죠. 근데 미국 에너지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미국이 매달 1200만 톤에서 1300만 톤의 석유를 생산하는 것을 네. 유지하겠다. 근데 이제 OPEC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3100만 톤 정도 네.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미국이 최대 생산국으로 돌아섰는데 이 최대 생산국의 생산 물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공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유가 하락 요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9월의 경기 하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워딩이 굉장히 언클리어하게 네. 좀 애매모호하게 하는데 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제롬 파월 의장의 그 말이 굉장히 분명했고 확실하게. 메시지가 네.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경기 하강 그리고 이로 인한 이자 인하 가능성이 좀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조차도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되니까 미국 석유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네. 되고 상승 요인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감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감산에 합의를 했고 그리고 사우디가 주도하는 OPEC이 전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공급이라는 건 전략적으로 그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사우디 같은 경우는 2030 국가 개발 계획 거기에서 적절한 유가라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75불에서 80불 정도를 네. 사우디 자체 내에서 잡고 있는데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계속 그 유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하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수출을 제재했는데 그 제재 효과가 별로 없죠. 네. 그리고 결론 같은 경우는 보면은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미국 경제 침체가 예상이 좀 어렵다. 그런데 그렇죠. 그거는 가장 가깝게 알 수 있는 거는 6월 18일, 19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FOMC 미팅인데 네. 거기서 또 어떤 방향이 나오느냐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동남아, EU 이런 데서 경기 하락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에 미국 혼자만 나홀로 성장하기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 자체가 좀 저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그 생산에서 바라보고 있는 불확실성 제거 이런 상승 요인 그리고 하락 요인을 볼 때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는 수준은 두 개의 요인이 합쳐졌을 때 한 50불에서 배럴당 50불에서 한 60불 정도에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아랫단에서는 이제 또 이걸 막을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공급단에서 살아있는 상황이고 위로의 상승을 제한하는 건 또 수요가 그리 크게 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시각이기 때문에 5,60불 정도에서는 일단 안정적인 흐름 보이는 갇혀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네, 추가로 50불 밑으로 유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아마 공급단에서 굉장히 강한 그 움직임이 있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유가 간단하게 봤고요. 앞서도 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네네네. 가장 큰 불확실성이죠. 유가 하락의 직접적인 트리거가 된 것도 이제 관세 폭탄을 다시 돌리기 시작하면서였는데요. G20 정상회의 이달 말에 앞두고서 일단은 기대도 있습니다만 사실 기대 크게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크게 가질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그 시진핑이라는 그 중국의 지도자가 트럼프와 만나는 것 자체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거기서 구체적인 내용이 상의될 것이냐 이런 무역 분쟁의 문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그 지도 체제를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중국은 엄격히 말하면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그렇죠. 집단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이 집단에서 어떤 승인이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아무리 시진핑 주석이라도 자기가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미 관세 폭탄 6천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당신이 반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카드를 나한테 보여달라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카드가 없을 경우에도 이렇게 전혀 없죠. 자기는 이제 지금까지 공약을 가장 실천을 많이 한 대통령이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실제로는 이 G20 미팅에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해결안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승리할 것 같으냐? 네. 당연히 좀 미국이 좀 승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으로서는 잃을 게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확실하게 양보하지 않는 이상은 합의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G20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낮춰서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한 사례는 절대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네, 일단 했던 말은 꼭 지키고 마는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환율을 좀 볼게요. 달러 환율이 1200원대 근접하면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은 1180원대 중반까지 내려와 있고요. 다만 1145원대 박스 상단 돌파한 이후에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원화의 약세가 진행이 됐죠.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게 방향을 이제 아래로 틀기 위한 다시 원화의 강세로 돌아가기 위한 흐름인 건지 아니면 위로 방향성 다시 조금 더 열어둬야 하는지 어느 저는 쪽이세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쪽이요? 원화가, 강세로 갈 요인은 지금 네네. 현재로는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은 달러가 강세, 우리가 원화가 이제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가질라 그러면은 네. 수출이 잘 되고 이런 게 되는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출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내수 쪽은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수를 보면은 한국의 물가 상승률,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쓰는 거죠. 그게 5개월째 0%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출이 좀 줄어들면은 내수가 받쳐줘야 되는데 이 내수를 받쳐주고 있는 지표가 물가 상승률인데 5개월째 0%대. 상승이 아주 불투명합니다. 근데 네. 0%대 물가 상승률은 언제 있었느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1999년 외환위기 때 그때 네. 이제 0.8% 다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2015년에 0.7%를 기록한 이후로는 비교적 좋았는데 한 1%에서 1.5%.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이자율을 내려야 된다. 그 기준은 2%입니다. 네, 네. 그 턱도 없이 아직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수출은 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내수를 받쳐줄 수 있는 소비 0%대 그건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중국에서 미국의 타격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얼마나 크냐 하는 건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네. 실제로 이제 그 미국이 중국의 6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25%를 부과하게 되면은 네. 우리 경제가 GDP가 한 2%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이게 현대경제연구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환율이 원화가 이제 그 강세로 간다. 그거는 뭐 저는 좀 그렇죠.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펀더멘탈 자체가 쉽지 않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워낙 강세로 돌아서는 건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그 비행기 엔진 설명하면서도 어느 정도 힌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미국 증시는 다시 고점을 근접해가는 모습 나오지만 국내 증시는 사실은 쉽지 않은 모양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디커플링의 원인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IMF가 해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경제성장률을 낮췄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IMF가 2019년도 경제성장률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네. 2.3%에서 2.6%로 유일하게 거의 네. 뭐 상승을 보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무역의 불균형 그리고 중국과 무역 전쟁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미국이 승리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이 아주 첨단의 고도의 아주 비싼 제품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용품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산 같은 경우 10불 하던 거를 12불 하면 20%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도 국가 보조금을 준다고 트럼프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는 효과, 그 관세를 많이 받으면은 그거를 풀어서 소비자들이 좀 쉽게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미국 경제에 크게 영향이 없고 희토류라든가 이런 것도 벌써 호주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이제 다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 성장은 당분간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가장 큰 무기는 미국이 이제 석유 생산을 최대로 많이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그 영향, 석유에 대한 게 유일한 건데 그걸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미국 경제 자체는 실제로 뭐 크게 우려할 건 없는데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요 조금 차별화된 움직임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펀더멘털에서 이제 답을 찾아서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우리 입장에선 쏙 좋지만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또 이런 전망이라면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오늘 채널K 특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정우 교수님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